최근 국내에서 난리 난 윤석열 검찰청장이 현재 북한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짤막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정경심 교수님께서 6개월 만에 이제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행인데요. 그 내용 한번 짤막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또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자체 채널 조사에서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윤석열과 나경원을 올렸는데 무려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셨는데 그 중에 93% 압도적으로 윤석열 검찰청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에서도 윤석열은 적폐 검찰의 모범 검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맹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메아리에 직접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북한의 매체 메아리가 윤석열 검찰청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면서 저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윤석열은 반개혁의 상징 인물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남용하는 불이한 검찰의 대표자로 인식이 바뀐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역사에 이런 반개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남용했던 적폐 검찰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 파악을 했고 또그 윤석열 장모와 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저런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고 또 그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까지도 터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와 거의 흡사하게 북한에서조차 윤석열 청장이 욕을 먹고 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또 이렇게 보도를 하자 갑자기 균형 있는 수사 지시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균형을 뜻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폐 검찰의 모범 검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정말 그 국제 망신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윤석열 씨왜 그렇게 국제 망신이라고 하는지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내일 밤 정경심 교수님의 그 추가 구속영장 기각이 드디어 됐다고 합니다. 지난 19년 11월 10일 구속된 지만 6개월 만인 내일 5월 10일 밤에 석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정말 다행히도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검찰이 주장을 줄곧 해왔었는데 심지어 여기에 뭐 박근혜 씨, 최순실 씨 이런 사람들을 갖다 붙이기도 했는데 이게 같습니까? 네, 정말 비상식적인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실제로 그 은우군 광주대 교수,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약 7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정경심 교수님께서 석방을 하시게 됐고요. 윤석열 검찰청장은 국제 망신이라는 타이틀, 역대 최악의 검찰청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은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그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